우리가 요즘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성 약물입니다.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독성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, 중독성 약물은 앞에 있었던 모든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. 내성, 그 다음에 부작용, 여긴 진짜 안일부, 나쁜 작용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독성 약물입니다. 중독성 약물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페인과 니코틴, 담배, 그리고 알코올 역시 중독성 약물에 속합니다. 이 중독성 약물은 내가 한번 중독성 약물에 빠지면 나의 뇌가 병이 들어요. 병이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. 특히나 중독성 약물은 내성이라는 게 생겨서 갈수록 양을 늘려야 됩니다. 갈수록 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 건강을 해치는 지경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. 이 내 뇌를 병들게 하는 이 중독성 약물은 우리 청소년, 특히 어린이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,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금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어요. 사용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.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나 선생님들, 그리고 혹시나 어린 친구들은 절대 마약류는 근처에도 가선 안 되고, 중독성 약물도 하지 않도록, 근처도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.